자, 계속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요 섬이 장자도 대장봉이라고 부르는 봉우리고요. 왼쪽에 보이는 섬이 선유덕. 기다란 해변가 백사장은 선유덕 명사 심리 해수욕장입니다. 왼쪽 앞이죠. 자, 왼쪽 앞에 선유덕 쪽을 보시면 그 한개 봉우리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봉우리가 하나 보입니다. 이것이 망주봉.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2개 봉우리를 다 감상하셨을 겁니다. 서쪽에서는 한개 봉우리만 보이고 주인을 바라보는 봉우리라고 하네요. 망주봉은 그래서 바라볼 망자와 주인 주자를 씁니다. 예전에 유배왔던 선비가 있었는데요. 그 선비는 저 봉우리에 올라갑니다. 그래서 임금과 가족들을 몹시 그리워하면서 올랐다 해서 망주봉이라고 부릅니다. 간데 우리 부두빌 몇 띠노? 힘들고 또 돌아오지 못하는 일도 종종 생겼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마을의 한 지인께서는 이곳에 예쁜 처자를 바쳤더니 풍랑이 멎어서 무사히 돌아왔다는 그런 설이 있는 금돼지 동굴 바위가 됩니다. 자, 금돼지 바위 동굴을 이렇게 감상하시면서 또 다음 코스로 천천히 안내를 합니다.